자, 이번 시간은 제5과목 연설입의 설계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1번. 1번은 81번이죠. 자, 1번, 81번. 노통 보일러에서 브레이징 스페이스. 이것은 노통하고 가세트 스테이와의 거리가 되겠어요. 노통과 가세트 스테이와의 거리다. 1번이죠. 자, 다음에 연관의 두 번째 문제죠. 82번. 연관의 바깥 지름이 75mm라고 합니다. 이랬을 때 연관 보일러의 관판의 최저 두께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왜 공식이 있죠? 이것은 바깥 지름 이걸 갖다가 10으로 나눠주고요. 더하기를 5mm를 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75를 10으로 나눠가지고 5를 더한다. 그러면 7.5 더하기 5 하면은 12.5가 되죠. 12.5mm. 이게 정답이 되겠어요. 쉽죠? 세 번째 거죠. 12.5mm입니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83번을 보십니다. 보일러 부하의 급변을 인해 가지고 동수면에서 작은 입자의 물방울이 증기와 응입해서 튀어오릅니다.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느냐? 이거는 프라이밍이라고 하죠. 프라이밍을 묻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84번 갑니다. 맞대기 용접 이음에서 질량이 120kg, 용접부 길이가 3cm, 그리고 판의 두께가 2mm다 라고 할때 용접부의 인장 응력을 구해봐라. 몇 메가파스칼일까요? 자, 인장 응력 시그마는 하중을 단면적으로 이제 나눈 거잖아요. 하중. 단면적은 뭘로 표시가 되냐? HL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H는 두께, L은 용접 길이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질량이 하중으로 작용하잖아요. 120. 근데 질량인데 이걸 여기서 메가파스칼로 가야 하기 때문에 9.8 곱합니다. 그 다음에 두께 2mm예요. 그런데 용접부 길이가 3cm라고 했어요. 이건 30mm잖아요. 그래서 계산하시면은 19.6 메가파스칼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거 이거 찾으시면 되는 문제고요. 85번은 어떤 문제냐 보겠습니다. 보일러에 스케일이 1mm 두께로 부착되었다라고 하면 연료 손실 얼마? 우리 규정이 있어요. 표가. 그러면 2점이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스케일 두께가 1mm면은 바로 1mm면은 요거 2점이 1mm. 이거는 스케일이 1mm예요. 그래서 스케일 1mm일 때 이렇게 연료의 손실은 2.2%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이 요거 반, 0.5mm면은 2.2의 반인 1.1이에요. 그 다음에 2mm가 된다 봐요. 그러면 여기서는 4가 돼요. 4. 이건 2mm고요. 그 다음에 3mm가 되면은 4.7%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규정에 있는 우리 표를 보고 답을 찾아가는 이런 문제가 되겠어요. 여기서 1mm니까는 3번에 2.2%가 정답이다. 이러한 문제입니다. 자, 다음 86번을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용의 경도 성분 제거 방법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소다법, 석회법, 이온법이 있어요. 침전법 없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